우리 교회는 1910년 피득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안양 최초의 교회입니다. 100년을 맞이한 교회여서 올해 되어지는 행사는 모두가 다 100주년 행사입니다. 역사적인 조명을 해 보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기념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예배 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유명한 부흥사이신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부흥회로의 발돋움을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올해 되어지는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인도 섬이 세 개가 있는데 한 섬에다 남자를 100만 명 퍼놨어. 한 섬에다 여자를 100만 명 퍼놨어. 한 섬에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두 명만 넣어놨어. 그리고 500년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 100만 명다 죽어가지고 해골만 돌아다니고, 100만 명다 죽어서 해골만 돌아다니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두명 넣는 데는 어떻게 됐어? 죽은 사람 빼고도 500만 명 됐대.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니 두 배다. 그거는 진짜 계산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는 하나고 둘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솜씨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야 돼. 여러분의 머리가. 이게 내가 얘기하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10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러면 30만 원을 벌어. 20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럼 얼마 벌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요. 내가 머리를 돌리라고 그랬잖아. 잘 들으세요. 100만 원을 팔면 30만 원이 남는데, 200만 원을 팔면 60만 원이 남는 게 아니고, 거의, 그 다음에 100만 원은요, 30만 원이 남는 게 아니고, 거의 7, 80만 원이 남습니다. 왜냐면은, 100만 원을 팔아서 60만 원을, 30만 원을 벌었을 때 이미 인건비고 뭐고 다 들어갔어. 그 다음에는 원자재 값만 말고 다 남는 거야. 이제 조금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100만 원 파는 가게하고, 200만 원 파는 가게하고,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몇배 번다고 생각해? 두 배. 그게 두 배가 아니고, 아마 네 배는 벌을 거예요. 그걸 교회로 가져와 봐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 사이즈로 움직일 때 하고, 2,000명 모이는 교회가 2,000명 사이즈로 움직일 때 하고 몇 배요? 두 배. 근데 그게 두 배가 아니라는 거죠. 숫자상으로는 두 배인데 움직여 보면요, 몇배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계산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게 머리가 돌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하면 돼. 교회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 장사는 뭐만 하면 돼. 손님만 많이 오면 되는 거야. 저는 이 안양에 이 아주 사무치는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안양에. 제가 안양에서 개척을 하려고 홀을 80평짜리, 그 당시로 80평이면 큰 거였어요. 예, 80년도에 80평짜리를 군포 사거리에 얻었었어요. 요 군포 사거리에다가. 갖고 이제 개척을 딱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 옆에 다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 그게 한교 다녔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단에다 학교에다 찔러버렸어. 내가 그 옆에다가 개척을 한다고. 거리가 걸리는데 한다고. 근데 걔네 엄마는 뭐 전국 여전도회 뭐 임원인가 그렇다고.
나는 뭐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온 거고. 그러니까 끝발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랬더니 학생처장 교수님이 나를 부르더니, 경동아, 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예. 내가 너를 지금 와서 잘라야 되겠냐? 난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은데요. 내가 지금까지 다 참고 나름대로 사는데요. 그게 잘릴 일이냐? 예? 아니, 전도사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그게 잘릴 일이냐고. 내가 참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졸업하고 해거라. 졸업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퇴학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졸업하고. 그래서 내가 또 한 가지 훌륭한 게 있어. 내가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제가 홀을 80평짜리를 얻어놓고 이제 개척을 못한 거예요. 개척을 못했는데, 아 이제 어떻게 어떻게야 이제 이게 놀릴 수가 없잖아 이제. 그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탁구장을 했어요. 탁구장을. 뭐를 했다고? 교회를 못 오니까 그 홀을 써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탁구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구 다이를 놓고 탁구장을 하는데 한 시간에 그때 뭐 2,000원인가 얼마, 한 시간 치는데 2,000원인가 얼마 받았던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탁구를 이렇게 이제 치는데, 나는 이제 학교 가면 집사람이 이제 손님을 받는데 두 명이 와서 치고 가면 좋죠. 그냥 돈만 받으면 되니까. 예. 근데 혼자 와가지고, 아줌마 누구 쳐줄 사람 없어요?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그 손님 하나 놓치지 않고 그놈을 쳐서 돈을 벌겠다고 그놈을 한 시간 내내 쳐준 거예요. 한 시간 내내. 근데 이 사람이 또 한 시간만 치고 가면은 또 좋은데 또 재밌다고 두 시간 치면 그 문제 또 뭐 하는 재미로, 돈 버는 재미로.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딸이 이제 자면 괜찮아. 이게 또 깨가지고 울으니까 그놈을 업고, 그놈을 업고 그 2,000원을 벌겠다고. 그러면 이놈이 덩어리에 붙어져만 있으면 되는데 또 들여다 자빠져요, 개가. 그러니 그거 하다가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보면 허리가 약간 휘었어요. 아이,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 날라 그래. 그 나는 이해는 하지. 왜? 뭐 옆에 교회 하는데 그 옆에 교회 오니까 신경 쓰이니까 법에도 걸리니까 못하게 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에이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 뭐 내가 그걸 전문적으로 해야 이게 사업이 되지 뭐 여자 하나 뭐 앉혀놓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뭘 했냐면, 얘라 한 시간 치는데 2,000원인가 그런데 2,000원만 내면 한 달 내내 쳐라 그래버렸어. 2,000원 내고 아무 때나 와서 한 달 내라 그랬더니 막 회원이 막 몇 수백 수천 명 온 것 같아. 막 회원이. 왜? 한 시간 돈 주고 한 달 내내 아무 때나 치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치라고. 어차피 뭐 탁구장은 드는 게 없잖아. 빠따도 내나 그 빠따고 뭐 그냥 그래. 아 그런데 놀라운 걸 내가 그때 경험을 했는데요,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요, 내가 그때 놀란 게 그 탁구장 앞에 커피 자판기만 갖다 놔도 먹고 살겠더라고. 예.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 자판기 뭐 200원 300원이지요 그거 원가는요 진짜 싸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빼먹고 그거 빼먹고 그 앞에서 구두만 닦고도 먹고 살고. 아이고, 그때 제가 아주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요. 장사가 본전치기만 해도요, 말은 안 남아도 진짜로 안 남아도 해보면 부스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그 원리상으로. 그러니까 뭘 하든지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 그 관점 차이인데, 이제 내가 모를 때는 그래서, 어우, 서울에 천만 명, 어우, 천만 명이 다 뭐 해서 먹고 사냐? 그랬더니, 천만 명 모아놓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먹고 살아.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천만 명만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흘린 돈만 주서도 먹고 살아. 천만 명이 돈을 흘려봐. 예.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 그 관점 차이가 꼭 지금 있는 인원만 생각하지 올 사람을 못 보는 거야. 이게 그게 믿음인데. 그러니까 있는 사람만 보는 건 현실이야. 올 사람을 보는 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올 사람을 못 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나올 헌금을 못 보니까 있는 데서만 하려니까 꿈을 못 키우는 거야.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예를 들어서요. 구멍가게 하고 기업하는 사람하고 뭔 차이 나냐면,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이거부터 알아봐. 그거 얼마나 번대요? 한 달에? 그게 구멍가게예요. 기업 오는 사람은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기업가는 뭐를 생각하고? 투자를 생각하고, 구멍가게는 뭐를 생각하고, 얼마 남냐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얻었다. 그러면 100억 얻어서 내는 이자 못지않게 100억 갖고 내는 이자를 생각하지 말고 100억 갖고 벌어들이는 걸 생각을 해봐.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봐봐요. 100억을 가지고요. 100억을 가지고 예 땅을 샀어. 100억어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해. 그러면 계속 이제 뭐는 줘야 돼.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요. 이자 계속 주다 가다 보면요. 100억짜리가 올라서 200억 되면요. 절반 떼어서 팔아도 원금 갖고도 100억 그냥 떨어져.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근데 이제 누누이 하는 말인데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솜씨를 보니까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더라. 네, 하나님은 아예 사람을 만들 때 떼거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요. 딱 몇 명 만들었다? 한 명. 네, 한 명, 한 명, 한 명. 그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네 명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봤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장정만 5천 명이요. 여자 애들 가면 2만 명은 좋게 돼.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데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해결을 하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보고 관점이 다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나도 알아. 안 돼. 왜? 아니 무슨 코끼리 코에 비스켓도 유분수지. 사람이 2만 명이 모였는데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누구 눈에는 안 돼도, 사람 눈에는 안 돼도 하나님 눈에는 그거요. 그 관점 차이. 그러니까 너는 왜 안 되냐.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되냐.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 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만 하고 가면 돼요. 그냥 순종만. 뭐만 하고 가면 돼요? 순종만.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아 이제 땅을 사서 교회를 지려고 보니까 한 40억은 그 당시로 있어야 되었더라고요. 그때 교회는 돈이 없어. 돈이.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자꾸 기도만 했지 뭐. 작정 기도만 계속 했어. 그러다가 마지막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세 가지에서 응답을 받았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데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쉬우냐?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성전 건축하는 게 쉽냐? 어떤 게 쉽냐? 어? 그치. 성전 건축하는 게 쉽지. 그것이 어렵고. 그러면 그것도 했다면 이거 왜 못 하겠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이 홍해바다를 건널까요 말까요를 투표를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에?
건너자 여호수아 모세 갈렙 나머지는 다 반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투표할 사안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는 투표할 사안이 아니라 오직 뭐만 있을 뿐이다. 순종만 있을 뿐이다. 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돈은 모자랄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치 뭐 돈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저요 그거 참 별 희한한 기도를 다 했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도 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하늘나라는 도로 포장을 뭘로 해놨어? 황금으로. 그러니까 도로 포장 옆에 다니는 돌이 뭐예요? 황금돌이죠. 천사들은 공기 짓기도 안 하나? 응? 이거 공기 짓기 하다가 어메 땅으로 떨어졌네. 보니까 어디로 떨어졌어? 중문교회로. 예. 네. 내가 그런 상상을 다 동원했어. 천사들이 금땡이 가지고 공기 지켜다 중문교회 좀 몇 개 떨어지면 팔아가지고 교회 지켰나이다. 내 그런 기도를, 그런 상상을 해봤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이거요. 지금부터 발생되는 빚은 다 내 앞으로 오더라. 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준다고 그래라. 공사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공사하는 동안에는 얘기하지 마라. 뭐 돈이 없으니까 끝나면 준다.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딱 시작을 해놓고 내 결정은 뭐냐면 다 지어놓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내가 죽자. 죽으면 빚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뭐 빚은 다 누구한테 줬는데? 목사님. 그래서 죽자. 나는 그런 결심을 하고 교회를 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우리는 이제 그때는 장로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 회의를 열어서 딱 얘기하니까 칩시다. 그래서 난 이제 결정이 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를 말려야 된다. 이 일을 말려야 된다. 젊은 목사가 성공의식에 도취돼가지고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 적어도 40억 공사를 하려면 10억은 모아놓고 해야지. 응? 계약금 걸 돈도 없는데 무슨 놈의 일을 하냐. 가지고 말려야 된다고 회의를 했다고 다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와 앉아있길래 그냥 손바닥으로 강대상이 부서지게 쳐버렸어. 내 평생에 내가 목회하면서 실수한 게 하나 있다면 믿음 없는 위원장을 내 손으로 세운 게 그게 내가 실수한 거다. 벌써부터 말을 그렇게 안 들어가지고 무슨 놈의 큰일을 하겠냐. 나 개척을 새로 하겠다. 내 말 잘 듣는 사람하고 개척을 새로 하겠다. 내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또 모이더니 하는 말이 야, 네 돈이 드냐 내 돈이 드냐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결이 됐어요. 네, 가결이 됐는데 잘 들으세요. 참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게 희한한 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이고 참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겠어. 그게 정확한 얘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만 저거 만약에 장 목사가 치면 내 열 손가락에 장지진다. 그게 할 소리요? 아니 지지려면 한 손가락이나 지지지 또 왜 열 손가락이요? 어? 아니 그게 할 소리냐고 꼭 말을 해도. 근데요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갈치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갈치지 않아서 나도 공갈을 안 치는데 공갈이 아니고 지나온 간증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렵거나 말거나 그냥 진행시키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냥 아이고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가면 되지. 뭐라고 열 손가락에 장지진다는 거. 그런데 진행을 딱 하니까 기쁨도 충만하고 근심도 충만하고 그러더만 기쁨은 아버지의 전이 지어지니 충만하고 근심은 저 돈을 어떻게 갚냐. 근데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우리하고 쓰는 용어가 다르더만. 우리는 할렐루야 집사님 뭐 이렇게 하잖아. 님자를 많이 붙이고 거기는요 그냥 새끼더만. 이 용어가
그냥 새끼는 표준말이고 그냥 18 개자녀 막. 그때 내가 겁이 덜컥 나는 게 아니다 이거. 왜냐? 내가 공사를 하고 돈을 안 줬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러겠지. 목사님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돈 주셔야죠. 돈 주셔야죠. 이러다가 계속 안 주면 목사 새끼 이 새끼 아유 못 살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죽어야지. 근데 이제 죽으려고 보니까 또 문제가 또 남는 게 나는 죽어버리면 교회는 지어졌고 좋은데 이제 나한테 돈을 못 받는 사람은 결국 뭐 한 거요? 그거는 망했다고 안 하고 용어 선택을 좀 잘 좀 해봐. 뛰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뛰었다고. 나한테 뭐 한 거예요? 이제 돈을 띈 거지. 사기는 아니고 못 준 거니까 그냥 띈 거지.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버렸고? 죽어버렸고. 그러면 문제가 교회당을 지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남의 돈을 못 갚으면 지은 다음에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사람은 있겠지만 나한테 돈 띈 사람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나 직접 가서 전도면 몰라도 그거 안 믿을 것 같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믿겠어. 목사 새끼 내 돈 떼먹고 죽은 새끼. 이게 누가 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행동 속에 혹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그런 피해를 주고 살지 않나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죽더라도 뭐는 갖고 죽어야 돼. 빚은. 근데 돈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이제 방법이 있는 게 이거 이런 방법이 있겠더라고. 내 몸을 띄어서 팔자. 저는 안경도 안 썼잖아요. 시력이 좋습니다. 지금도 다 보여 글씨가. 지금도 1점 몇 나와요 시력이.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는 절대 팔면 안 되거든요. 불법이니까 기증을 해버려. 기증을. 그러니까 이제 이 안구 이식을 하면 눈 뜰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안구를 줘버리고 기증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보는 거잖아.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러면 그 고마움으로 감사헌금을 조금 많이 해줘라. 그냥 한 2, 3억 해줘라 교회에다가. 팔은 게 아니여. 나는 그냥 어떻게 한 거고 기증한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고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콩팥 두 개 있죠. 그냥 주어. 투석하는 사람들에게 내 콩팥 주면 얼마나 기능이 좋겠어요 내 것이.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는 투석 안 해도 공짜로 주어. 그 대신 고맙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뭐 좀 해라. 감사한금 한 1, 2억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허파. 저는요 지금도 조기 축구 선수니까 얼마나 폐가 좋습니까? 나는 한 번 숨 쉬고 주기도문을 몇 번씩 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폐활량이 좋으니까 이거를 그냥 주고 그 대신 또 감사한금을 좀 그건 한 3억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간. 저는 간이 깨끗하죠. 술, 담배 한 번 안 했으니까. 얼마나 간땡이가 약간 부어서 그러지. 예, 깨끗하죠. 그거를 이제 간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식으로 주고 한 5억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염통. 이거는 뭐 나는 에쿠스 4,500입니다. 이 심장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주고 뭐 한 5억. 이런 식으로 내 장기를 다 기증을 하고 기증받은 사람들은 이제 고마움으로 감사헌금을 다 해서 그 돈으로 빚을 다 갚고 이제 안 사가는 거 있죠. 이제 안 사가는 거. 내 몸에 안 사가는 거. 이제 머리 이런 건 누가 사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안 사가는 것은 그러면 이제 화장을 해서 재를 갖다가 꼭 부탁드리는데 성전 밑에다가 좀 묻어줘라. 이 성전 밑에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납골당에다 넣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억울해서 납골당으로는 못 가겠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중문교회 성전 그루터기에다가 내 유골을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꼭 묻어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젊은 나이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교회당을 꼭 짓고 싶은데 가진 것이 돈은 없고 몸밖에 없어서 그냥 내 몸을 던져서 저 중문교회를 짓고 내가 왔습니다. 주님 보세요. 저 중문교회가 저게요. 주님이 뭐 돈을 나한테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준 게 몸뚱이 하나인데
그래서 내 눈은 저리 가가지고 저 사람이 헌금했고 콩팥은 저리 가네 저 사람이 헌금했고 그래서 그걸로 저 성전을 짓고 내가 왔나이다라고 하면 주님이 날 보고 못했다고는 못하실 거다. 왜? 주님도 아마 이러실 거야. 그게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지. 왜? 내가 너에게 그런 믿음은 줬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줬구나. 그래,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돈을 줘서 그렇게 안 얻게 할 걸. 이거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말이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죽기를 탁 각오하고 건축을 탁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놀라운 걸 또 하나 체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 뭐 하려고 작정하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때 이 세상에서 싸움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를 알았어. 싸움은 태권도 9단짜리가 잘하는 게 아니야.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싸움을 제일 잘해. 내가 그때 경험을 해보니까. 예. 아, 그래서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당을 지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요 짓고 살아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 빚 다 갚고, 그 뒤로 또 수십억짜리 교육관 사고 또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누가 죽어? 누가 예수 위에 살아서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었답니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놓고 별같이 많은 자손을 줬고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뭐 쫄딱 망했답니까? 성경에 3만 명 인물 나오는데 그 중에 아무에게도 해주지 않은 말 다윗에게 한 말이 몇 있는데 이세의 아들 다윗 죽을 때 나이 70세이나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뭐 쫄딱 망했답니까? 웃기고 있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념해라. 아멘. 무엇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그렇게 부담되었던가. 오늘 콩팥이라도 하나 다 기증하고 서약서 쓰고 가. 근데 뭐 하나님이 콩팥 뭐하고 쓸까?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감동대로. 나는 솔직하게 내가 이게 여러분 보고 하라고도 안 하겠어. 반대만 하지 말고 진행만 시키세요. 반대만 하지 말고 진행만 시켜라. 시작. 그러면 누가 하셔? 2만 명 먹이는 게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만 원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면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나마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없는 거예요. 아, 뭐가 있어야 기적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그게 한두 건인 줄 아세요? 과부의 두랩돈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3년 반 기근 속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아니 그래 3년 반 기근을 먹구름이 오면 몰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3년 반의 기근을 다 해결하잖아.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적은 것 하나지만, 아이고,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 기근이 왔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보니까 도저히 살아갈 용기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이 있어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밀가루 둥그니까 밀가루 좀 있어요. 기름병 기름이 좀 있어. 그걸로 마지막 빵 쪄먹고 죽으려고 이제 나뭇가지를 줍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거기 신방을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 뭐하냐? 예, 여사 야사 해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빵 찌려고 지금 나무 줍 나이다. 그거 빵 떠서 나를 대접해라. 저는 죽었다 깨나도 말 그렇게 못 합니다. 왜? 내가 먼저 죽고 말지 어떻게 그걸 뺏어 먹습니까?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는 내 거 주고 교인 살리고 내가 죽지 교인 거 뜯어 먹고 내가 그렇게 목회를 안 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슨 뭐 1, 2년 전에 뜬 게 아니오. 내가 뜬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내가 방송으로 이미 저 텔레비전으로 뜬 것이 벌써 10여 년 가까이 돼가고요. 그 이전에 라디오에서 떴고요. 그 이전에 방송과 상관없이 떴었어.
그러니까 1, 2년 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허트 그러고 그랬으면 여지껏 왔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잡아 죽여버리지 놔두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지껏 살아서 이렇게 가는 것은 뭐 무흠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반 그래도 잘 해왔다. 그게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어? 아니 봐요. 정계나 재계나 교계나 우리나라가 놔두는 나라냐고. 삭 잡아 죽이는 나라지. 아니 역대 대통령들 봐봐.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응? 왜 그래요? 그분들이 잘못해서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풍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예. 내가 무슨 어디 다니면서 뭐, 아, 이 양복을 말이야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해줬는데 그냥 입을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나는 농담으로도 그런 적이 없어. 왜? 그거는 강사가 다니면서 할 얘기가 아니야. 추접스럽게. 예? 그저 꼭 해드리려면 담임 목사님이나 해드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오. 근데 엘리야 목사님은 그걸로 빵을 쪄서 달라는 거요. 어떻게 주니까 또 먹네 그거를. 응? 진짜는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니라고 그랬다. 자 그때에 사르밧과부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뭔 빵이야 지금? 먹고 죽으려는 빵이야. 그거를 누가 내놔라? 엘리야가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구요? 목사님이. 여러분 같으면 내놓겠습니까? 아이고 말세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진짜.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말이여. 먹고 죽으려고는 빵을 내놔.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아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그래 어차피 죽을 거 한 끼 더 먹고 더 살면 뭐하고 덜 먹고 덜 살면 뭐하냐. 예 주의 종이나 대접하고 가자 해가지고 일찍 땡겨 죽으려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먹네. 먹고 끝난 줄 알았어. 딱 잡수고 나더니 이 가뭄과 기근 끝날 때까지 너희 집 밀가루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있어야 그걸 보이지. 믿음이 있어야. 그러면 또 그래. 아이고 저렇게 꼬시면 언영 안 넘어갈 수가 없구만. 그러니까 나는 얘기 안 된다니까. 나는 그래서 얘기 안 해. 네가 나보고 꼬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 꼬셔서 이삭을 바쳐서 다윗이 꼬셔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봐요. 10을 만들 때 10을 만들 때 봐봐요. 10을 만들 때 아니 100이라고 해봐. 100을 만들 때 내가 100을 하면 좋지. 내가 100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내가 뭐 90이라 하면 좋지. 누가 10 보태서 하면 봐요. 나는 1밖에 없어도 주님이 99를 보태면 100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보고 많이 보태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살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어쩌다 요구해도 그건 더 주시려고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여지껏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몰라? 여지껏 믿으면서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더냐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아닌 걸 믿으면서 작은 것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지금까지 다 이루어왔다 그 말이요. 그냥 이 한 사람 이 아담 한 사람. 자 그래서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한 명이죠. 제가 거기다가 1년에 한 명을 전도를 했어. 그러면 이제 내년 되면 몇 명이요? 두 명이지 두 명. 아유 나 참 진짜로 주님이 참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머리 가지고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진짜 주님이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1년에 딱 몇 명을 했다고? 한 명. 그러면 이제 내년은 몇 명이요? 그 두 명이 또 1년에 한 명만 했어. 그러면 내후년에는 몇 명이요? 네 명이지. 그 네 명이 1년 동안에 한 명을 해서 그러면은 8명이지. 8명. 8명이 1년 동안에 한 명 해서 그러면 16명. 그렇게 27년쯤 하면 몇 명쯤 될까? 27년쯤 하면, 예? 예? 27년쯤 하면은, 2명, 4명, 8명, 16명, 32명, 64명, 128명, 이런 식, 256, 이런 식으로, 27년 하면은, 예? 놀라지 마세요. 6,700만, 예? 6,700만, 6,718,864명. 그러니까, 나 혼자, 네, 여기서요, 네, 지금, 목사님 굉장히 내 지금 갈등을 느끼는 건데요. 에이 이거 내가 개척을 지금 새로 해가지고, 뉴 중문교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니우 중문교회. 근데 니우 중문교회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 바자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이야.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 설립 목적이 뭐예요? 1년에 한 명 전도. 그냥 그러니까 딴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1년에 딱 뭐만 하면 한 명만 전도해. 또 한 명. 그리고 27년 지나면 민족복음화 끝나버려. 6,700만 명이 지금 5,000만밖에 안 되니까 이북으로 전도로 가야 돼. 놀랍죠? 34년을 갔어. 그랬더니 85억이 넘어요. 나 혼자 시작해서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 가니까 34년 가니까 85억이야. 이 지구가 끝난 게 화성으로 전도하러 가야 돼요. 자, 그걸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30년에 두 배로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30년 있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 애가 30년 있다가 또 하나 낳았어. 그 애가 또 그렇게 식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두 배 되는 것을 몇 년마다? 30년마다 두 배로 갔다. 그러면 810년이 되면 6,700만 명. 내가 만약에 말이요, 지금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서 30년 있다 또 걔가 또 애를 낳고 또 걔가 30년 애를 낳고 이렇게 두 배로 계속 가면은 810년 지나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를 나 혼자 시작해도 만든다니까? 놀랍죠? 야, 요즘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여러분 해봤나 모르겠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해. 무작위로. 이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꼭 전해줘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껄쩍지근하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한 명, 그 사람이 또 한 명, 둘, 넷, 여덟, 이렇게 하면 27단계만 지나가면 대한민국은 싹 소문이 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소문의 위력. 뭐 이거 알아듣는 거요? 못 알아듣는 거요? 이거 지금. 네? 아브라함에게 아사모 요원이 몇 명 있었어? 318명. 318명. 근데 에이 그게 무슨 아사모요? 직원이지. 직원이 그거요. 용어 차이지. 근데 내가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러면 롯은 뭔 사모가 있어야 되는데 롯사모가 있어야 되는데 왜 롯사모가 없었냐? 잘 들으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동조하는 사람이 없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요. 이게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수준 있는 말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따르는 사람이 없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사모를 318명을 거느릴 때는 그들을 뭐 했고? 먹여줬고, 재워줬고, 입혀줬고, 사랑해줬고, 지켜줬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면 롯도 부자였잖아요. 아니 원래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갈라질 때 가난에서 갈라진 게 아니라 뭐에서 갈라졌어요? 부자해가지고 너도 때가 많고 나도 때가 많으니까 같이 기거할 수가 없구나 해서 갈라졌잖아. 그러면 롯도 뭐요? 부자지. 아브라함도 부자지. 그러면 적어도 롯도 뭔 사모가 있어야 돼? 롯 사모. 근데 왜 롯은 사람이 없었을까? 저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역사 속에서 깨달아야 돼. 아, 부자라고 해서 저하고 지 처하고 지 딸 둘하고만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은 없고. 아, 인생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는, 돈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돈이 있는 건 있는 거고 그걸로 따르는 사람을 두고 살아야 된다. 물론 꼭 그것이 뭐 꼭 그게 왜 중요하냐면 롯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인데 롯은 다 뺏겨버렸어요. 다 거들나버렸어. 뭐가 없으니까. 롯 사모가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으니까? 아사모가 있으니까 가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찾아와 버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닌, 봐요. 십자가라는 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오. 이 십자가가. 십자가가 왜 단순한 게 아니냐면은, 봐봐요. 십자가가 이게 십자가요. 그죠? 이게 십자가.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요. 이것도 십자가가 아니고. 이것도 십자가가 아니고.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병원, 병원. 이게 봐, 이게 그냥 십자가가 나온 것 같아도요. 이거 삼면이 같고 이것이 두 배가 길어. 그죠? 이거는 이게 너무 좁고 이게 너무 길고. 그죠? 이거 너무 길고 이거 좁고. 이게 아니요, 이거. 이게 아니요, 이거. 십자가가. 예, 이거요, 이거. 이거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요. 이거는 기둥이지. 이거 왜 이럴까? 아니, 나는 그냥 혼자 내가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냥 나는 그냥 연구를 해봐.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갓 네트워킹과 휴먼 네트워킹의 조화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똑같은 걸로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고 인간은 자기만큼만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이 너무 없어서 혼자만 덕을 속에서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은 뭐 5만 사람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조금 사랑이야.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은 없어. 오직 주님만 있고. 아, 이게 다 아니라는 거지. 이거지. 아, 갓 네트워킹과 휴먼 네트워킹의 조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죠. 계명은 딱 둘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같이. 그게 참, 나는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목사라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연구할수록 기가 막힌 게,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해놨으면요, 나는 지금 안양에 부흥이 왔는데, 우리 앞집 아저씨가 우리 집사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불안해서 부흥이 못 오지, 이거.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 보고, 아, 왜 남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요? 아, 목사님, 그런 데면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대로. 이거, 그러면 내가, 아, 하나님 성경을 똑바로 좀 얘기해봐요. 어떻게 복잡하게.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잘, 이웃은 네 몸뚱아리 같지만 하라. 이거.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래는 거요?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 그지? 듣고 보니까 그지? 그렇게 성경을 그냥 해석하기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혼자 연구를 해봤다 그 말이에요.